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난 주간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고난 주간이 뭐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할까요? 옆 친구,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엄마 아빠와 인사할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호산나 찬양이라는 새 찬양인데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우리 몸을 풀고 소드 깍지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자, 몸이 뻣뻣하죠? 위로 올리고 옆으로 반대편으로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마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 친구들 높이 높이 뛰면서 예수님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꾸 딴 데 가요. 그렇죠? 자꾸 예배 끝나면 나 뭐 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랑 연락해서 나가 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아, 배고파. 막 이런 생각들.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내려놓고 지금은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9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1절부터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많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떼약볕을 이렇게 걸어다니셔서 목마르기도 하셨고, 또 어느 때는 배고프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아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동물이나 마차 같은 것을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숲에 있던 어떤 사자 너 와서 나 좀 태우고 저기까지 데려다 줘 이렇게 하면 순종하겠죠. 또 독수리에게 몇 마리 이렇게 날라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저기까지 날아가라고 하면 이 동물들은 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요. 수많은 장소를 직접 걸어 다니셨어요. 자, 이렇게 한 번도 어떤 것을 타시지 않은 예수님이요, 어느 날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귀를 타고 갈 거니까 가서 나귀를 끌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고? 이렇게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힘이 드셔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자, 가는 도중에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을 때였는데, 사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분 안 걸리는 짧은 거리라고 해요. 이제 조금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곳인데, 자, 이렇게 짧은 거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둘을 부르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해는 안 갔지만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너무도 놀랍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귀가 그곳에 있었어요.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즉시로 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또 생각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지난주도 아니고요, 작년도 아니고 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5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 감이 잡혀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지금부터 500년 전은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인데 이런 임진왜란도 있기 전, 이순신 장군도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룬다고 하면서 생각해 봐봐요. 야, 그때 기록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되게 신기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계세요. 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쉬운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인 줄 정확하게 그 때와 방법을 알고 계셨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여인, 또 향유, 뭐 이런 힌트를 주면 기억할까요? 네. 사실 어떤 친구들은요, 그날 말씀을 듣고 그날 바로 이렇게 분반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자, 예수님은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10년, 50년, 100년, 200년, 쭉쭉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때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그때인 줄 아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시며 사셨어요. 자,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분반을 나누죠. 자, 이렇게 분반을 하는데도요, 주중에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내가 꼭 용서해줘야 되나? 나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더 세상을 즐기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더 보고 싶고 나는 내가 타고 싶을 때 나귀를 타고 싶고 나귀보다 나는 저 동물이 더 좋아 이러면서 내 안에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에 꼽겠죠. 예수님은 근데 단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몇천 년 동안 걸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과는 다르세요. 세상의 왕들 중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도 나귀보다는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나의 이런 권위와 또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아주 화려한 그런 말을 타겠죠. 그러나 가장 크신 왕 중의 왕, 정말 이런 우리 예수님은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귀 본 적 있어요? 자, 요즘에는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나귀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있는 네, 나귀 사진을 찾아봤어요. 네, 귀엽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나귀들은 더 막 꼬질꼬질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또 털도 듬성듬성 뭉쳐 있고 막 그런 사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 중에 가장 초라하고 또 작은 짐승이에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없을 때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몽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은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이렇게 초원도 많고 막 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몽골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검은 말을 타고 이제 초원을 막 달리시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 갔던 교회 그 옆에서 이렇게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팀은 조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렇게 준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말을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탈 줄도 몰라요. 탈 줄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크고 화려한 말을 딱 보자마자 이 말 타야지?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탈 줄도 모르는데도. 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그 말을 타고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요. 작은 것, 초라한 것은 싫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왕 중에는요. 자기 왕궁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잠깐 외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을 행차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귀를 타느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창피해서 도저히 나귀는 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귀를 안 탈 거예요. 또 그나마 만약에 나만 나귀를 탄다면 조금은 덜 초라할 텐데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 군병들이요 자주 순찰을 돌았대요. 그 경비병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았는데 그때 이 군병들은 커다랗고 정말 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그 로마 군병들이 타고 있는 그 큰 말 그 옆으로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피하실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고 정말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정말 만약에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놀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멋진 그 큰 두발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나보고 유치원 동생들이 타는 보조바퀴 달린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걸 타고 가고 싶지도 않겠죠. 그냥 버려두고 그냥 걸어서 아마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요. 체면, 자존심,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이 나귀를 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을 막 몰아내고 정복하려고 막 심판자로 가시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정확히 5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장 낮은 천대,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고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말을 타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장 낮은 짐승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정말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 아까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귀를 타라고 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화려한 말을 타라고 하실 때는 말을 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더 겸손해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귀를 타라고 하시는데 나는 더 작은 멍멍이를 타야겠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바로 더 작은 아주 조그만 뭐 이런 짐승을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겸손의 왕이세요. 아멘. 자, 이렇게 큰 나귀와
또 새끼 나귀를 함께 이렇게 끌고 왔었죠. 자, 그런데 이 둘 중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타셨죠? 네, 아까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아서 안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장 대신 자기 옷을 이 나귀에 덮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펫길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이렇게 펼치고요, 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했어요. 아, 근데 이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며칠 동안 빨지 않아서 정말 더럽고, 막 땀 냄새도 나고, 그런 옷. 화려한 이런 레드카펫이 아니라요, 막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안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이런 왕의 행차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아마 로마 군병들도 무슨 밀란이 났나? 이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아, 이건 정말 볼품없고 소꿉장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그런 왕의 행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화려한 이런 군병들보다도 더 놀랍고 막 웅장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오셨다면 이들이 어땠을까요? 막 예수님께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일반 사람들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헐벗은 자의 모습,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 친구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아주 잠깐 어떤 좋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교만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치게 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같이 봤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세상 풍습을 쫓아서 막 다른 친구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가장 이렇게 초라한 모습,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자, 이런 예수님을 기쁘게 반기고 또 내 마음 깊이 맞이할 수 있나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정말 즐겁게 우리 친구들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나요? 아멘. 네, 정말 이번 한 주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 왕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정말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맞이하고 또 나의 귀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또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